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며칠 전 미국의 소리는 요즘 중국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너무 적어 외국인이 중국 거리를 돌아다니면 중국 현지인들이 같이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묻는다며 현재 중국에서 외국인 관광객은 셀럽 대접을 받는다는 중국 현지 여행사의 담당자 말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한국인들의 해외여행 방문지를 보면 외신들의 보도 내용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중국을 여행했다고 말한 비율은 0.3%에 그쳐 중국은 태국, 필리핀은 물론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도 밀려 10위권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플랫폼에는 여전히 중국은 외국인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보고 싶은 나라로 소개된 글들과 영상들로 가득한데요. 이런 분위기를 좀 자중하자고 나선 의외의 인물이 있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지난 8월 18일 우리 채널은 중국의 20에서 40대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중국의 신지식인이라고 불리는 루커원이라는 인물에 대해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2천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그는 지난 8월 9일부터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오겠다며 서울 및 일부 지방도시 돌며 자신이 분석한 한국에 대한 글을 남겨 중국에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특히 그가 남긴 부산은 시골 같고 서울은 중국의 90년대 수준 같으며 한국의 모든 여성들이 자신을 좋아해 같이 중국에 가기를 바랬다라는 글은 중국에서도 너무 멀리 나갔다는 비난을 받으며 중국 매체들마저 쉴드치기 어려워 난감해한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난 9월 10일 요즘 중국 온라인에 외국인들이 중국을 찬양하는 내용들의 글을 올리는 이들을 많이 봤는데 이건 자신이 봐도 좀 보기 힘들 정도로 너무 이러지 말자고 말하며 중국이 이렇게까지 좋았냐며 온라인에 떠도는 글을 직접 소개했는데요. 루커원이 소개한 글과 댓글들은 웨이보에 올라온 것들로 중국 네티즌들은 유튜브에서 가져온 내용이라며 예로 미국인들은 중국 심천의 지하철을 보면 마치 미래의 세계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그들은 뉴욕의 지하철은 1만 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런 귀신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미국인들은 우리는 저녁에 치안이 무서워 밤길을 걷지 못하는데 중국인들은 심야에 상해에서 가장 번화가인 루자주의 지역을 아이와 함께 걷는 모습을 보며 미국은 모든 돈을 무기 제조에 쓰고 있지만 중국은 도시의 기반시설들을 개선하는 데 쓰고 있다고 감탄한 내용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한 캐나다인은 우리 매체들은 중국을 폄하하기에 바쁘지만 그들의 삶과 공공시설, 안전은 캐나다보다 만배는 편리하다는 내용, 그리고 한 흑인은 미국 사회는 우리에게 총구를 겨누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며 적어도 중국에서는 안전이 보장된다는 글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이 시골 같고 서울은 중국의 90년대 수준이라며 중국을 찬양하던 루커원의 관점이라면 이런 글에 칭찬을 하는 것이 기존 스탠스일 텐데 왜 갑자기 이런 글에 대해 자중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물론 말은 자중하라고 했지만 이런 글의 소개를 통해 중국이 이렇게 위대하다고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는 지난번 자신이 쓴 한국과 관련된 내용들이 중국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온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우리 채널에서 루커원과 관련해 다룬 지난번 영상인데요. 현재 이 영상은 저의 모든 멘트들이 중국어로 번역되어 중국 플랫폼에 올라가 있으며 우리 구독자분들이 쓴 댓글들 일부도 중국어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고로 좋아요. 그러니 굳이 다른 나라로 갈 필요 없습니다. 중국분들은 다른 곳에 불편하게 일부러 가지 마시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십시오. 다행이다. 이런 사람이 오피니언 리더라니 계속 그렇게 있어주길. 중국에 저런 신지식인이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 저런 사람이 더욱더 많아져서 앞으로도 계속 중국인들의 눈을 장님으로 만들어주길 기대합니다. 저분 훌륭합니다. 늘 고립화된 세상을 장려하는군요.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가난해서 중국 못 가요. 그래서 지난 5월에 이탈리아 스위스 여행을 다녀왔죠. 수백 수천 년 전에 낮은 건물들을 보고 감동을 받았었는데 제가 미개했었나 봐요. 고층 빌딩들, 비어있는 아파트들을 보고 감동받았어야 정상이었나 보네요. 전 계속 가난해서 앞으로도 중국 여행 꿈도 꾸지 말아야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난해서 중국 여행도 못 온다는 말에 빵 터짐. 다행이네요. 저런 사람이 젊은이들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니 중국의 미래가 아주 밝아 보여 감격스럽네요. 이런 사람이 2천만 명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라니 다행이네. 이런 사람들 덕분에 중국은 생각보다 더 오랫동안 우물한 개구리가 될 것이라 참 다행스럽다.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할까? 저런 우수한 지식인들을 많이 찍어내야 중국의 미래가 더욱 밝아집니다. 이 영상에 달린 댓글에는 한국 네티즌들의 댓글에 반박하는 내용들이 많았지만 한편으로 지나치게 과하게 쓴 글이 오히려 한국 네티즌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루커원은 지난 9월 중순 자신이 한국을 보고 온 보고서를 이번에는
영상으로 만들어 대중들에게 소개했는데 영상 안에서는 한국 부산은 시골이고 서울은 중국의 90년대 수준이라는 내용은 슬그머니 빠져 있었으며 오히려 한국의 장점을 소개한 내용들도 일부 첨가되어 있어 눈길을 끌어 해당 부분의 일부를 소개하려 합니다. 참고로 원본 영상에서 루커원이 사용한 배경 영상들은 전부 국내 유튜브에서 한국과 관련한 영상을 가져와 사용해 저작권 위반에 해당돼 지금 보시는 배경 영상은 제가 임의로 만든 것이며 음성은 원본 영상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地铁过道与车厢相当干净，乘车时大家也十分安静。 后来我连续乘坐韩国的 KTX列车时，发现韩国人在这趟列车上比坐地铁时还要近，几乎落针可闻。在韩国留学的一些中国学生跟我说，韩国人的整体人文素质很不错，他们终身都在读书，一直在读更高的学历，公共场合的素养很好，这一点韩国人是很厉害的。我跟这些留学生解释说，韩国人所表现出来的这些素养。 跟我在日本看到的没什么分别，都是民众普遍接受良好教育后的正常溢出现象。 한국의 교육 문제를 알고 싶어 그 기초가 되는 한국의 유치원을 방문한 루커원은 전반적인 정부의 지원이나 선생님들의 급여 수준이 중국보다 선진화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幼儿园以私立为主，公立为辅。公立幼儿园每月大约15到30万韩元，私立每月大约50到100万韩元。韩国政府承担了幼儿教育的大部分成本。 公立幼儿园的教师月工资在210到350万韩元，他们80%的薪水由政府承担。私立幼儿园的教师工资一样，不过政府补贴要少一些，每位教师每月补贴51.8万韩元。吴园长幼儿园的教师最低薪水是210万韩元加51.8万政府补贴。总体来说，韩国幼儿教育从业者其待遇远超中国同行。中国许多幼儿园的老师只有小几千块钱的月收入。 在中国还是一个相当弱势的职业群体。끝으로 한국으로 일하러 오는 중국인들의 많은 이유에 대해 중국보다 높은 급여 때문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我在首尔明洞的一家含有烤肉店遇到了一位吉林延边的朝鲜族老乡，他今年40多岁，在烤肉店每天工作8到10个小时。有双休，当我问起他的薪水时，他一边将烤的滋滋冒响的牛肉翻来覆去，一边满脸笑容着说，一个月能挣250万韩元，加上50万韩元的小费，每个月能挣300万韩元。 这位老乡对自己目前的收入十分满意，毕竟在延边餐厅工作只有3到5千左右，同样的工作岗位和劳动强度，在首尔打工是他在延边的好几倍。 루커원은 약 1시간 가량의 영상을 통해 자신이 한국에 대해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소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점들, 예를 들어 출산율, 노인 빈곤, 청년 실업,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지만 중국 온라인에 퍼진 한국인들은 매일 유흥으로 인해 잠을 자지 않는다. 고기가 비싸 먹을 수 없다 등의 내용은 잘못되고 과장된 내용들이라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전 그를 통해 한국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가 영상에서는 좀 더 객관적인 자세를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